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온통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이 땅에 134년 전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십자가가 홍수를 이루는 오늘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배제학당 후배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과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내빈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설립된 정동제일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펜젤라 합창단의 모임과 공연을 위해 항상 협력해 주시고 교회 공간을 사용토록 허락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펜젤라 합창단이 준비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재롱으로 받아주시옵고 우리들 마음 중에 넘쳐나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찬양만을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